오늘 서울 광장에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광장 맞은편에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도심 한복판을 행진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18번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성소수자와 지지자 등 15,000명 넘게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광장에 미국과 영국 등 13개국 대사관과 인권단체가 마련한 부스와 함께 국가기관으론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스를 열고 성소수자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른 소수자란 이유로 사회에서 각종 멸시와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이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전혀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같은 시각 광장 맞은편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해체되는 일도 이게 조장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의 행진 경로가 달라 양측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원입니다.